이쪽은 칠보산 막장봉 가는 길이고 이쪽은 쌍곡계곡 가는 길이거든요. 예, 주차하고 바로 들어오면은 이렇게 보실 수 있게 고기 봐봐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 이제 칠보산 가는 길이고요. 여기 펜션이네요. 지나가는 길에 이렇게 고기고요. 자연관찰로라고 돼 있네요. 이런 데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쌍곡계곡 맑은 물이라고 돼 있네요. 자, 이렇게 펜션이 있고 여기 물놀이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아, 한참 올라오니까 자 국립공원 어서 오십시오 돼 있고 여기 쌍곡이라고 돼 있습니다. 화장실이 나오네요. 쌍곡 폭포 탐방센터라고 돼 있습니다. 이 아래에 쌍곡 폭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쌍곡 9곡 중 7곡으로 8m 정도의 반석을 타고 흘러내린 물이 마치 여인의 치마폭 같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 굉장히 좁습니다. 위쪽은.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전망대 같은데 폭포 전망대. 아, 이거는 위쪽이고요. 저 폭포 전망대는 저쪽인 것 같아요. 저 안에는 못 들어가게 되어 있고 이렇게 징금다리가 되어 있고요. 저 위에 폭포를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 위에 폭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소예요. 아, 저 위에 폭포가 있습니다.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네요. 아, 여인의 치마폭 같다 그랬는데 주변이 멋있습니다. 아, 이곳은 쌍곡폭포를 밑에서 보는 거고요. 위에서는 이쪽으로 보실 수가 있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 쌍곡폭포라고. 이게 계곡이 형성되어 있고 이쪽으로 소가 돼서 폭포가 내려가는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저렇게 가요. 그러면 저길 보려고 그러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 건널 수 있겠어? 자, 요렇게 건너가지고 여기 미끄러지지 않아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폭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폭포가 내려갑니다. 폭포의 상고예요, 여기가. 이렇게 해서 저 아래로 내려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폭포가. 이곳이 이제 쌍곡 폭포입니다. 근데 보시면 왼쪽에서도 계곡에 물이 흘러요.
물이 잔잔하고 여기에 개울에서 발 담그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세수 한번 하고 내려가야 되겠어요.